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말레이시아 여객기를 격추시킨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의 친러시아 반군 지역에서 발사됐다고 확인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사고 책임을 놓고 대립하면서 갈등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건 발생 이틀 만에 나온 오바마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 미국 정부가 이미 상당한 수준의 정보를 확보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Evidence indicates that the plane was shot down by a surface-to-air missile that was launched from an area that is controlled by Russian-backed separatists inside of Ukraine. 오바마 대통령은 반군 소행이라고 단정짓지는 않았습니다. 현지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논란을 부를 것이 뻔한 결론을 미국이 앞장서 내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서멘사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우크라이나 반군 지역 방공 시스템에서 미사일이 발사됐다는 믿을만한 증거가 있다고 밝히는 등 미국 정부는 이번 사건을 반군의 소행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사고가 난 지역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우크라이나 정부에 비난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 당국은 반군 통화 자료를 분석한 결과라며 친러 반군에 가담한 러시아 군인 3명이 민간 여객기를 겨냥해 발사 버튼을 눌렀다고 주장했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